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비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2년 3월 7일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르키우에서도 폭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검찰청과 지역 사령부를 노리고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미야긴 항공기가 하르키우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노바카우바카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해서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파괴된 러시아 장비들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미콜라이우를 공격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빈니차에서의 폭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모스크바 백화점의 모습입니다. 많은 외국 기업의 철수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대기 중인 버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버스들은 민간인들의 탈출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준비한 버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계속해서 위반해서 마리우폴 내 민간인들이 탈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버스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전국 56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최소 4,366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반전 시위 영상입니다. 이때까지 구속된 반전 시위자의 수는 1만 2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에도 착한 우크라이나인이 벌써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CA로 강등했습니다. JP모건은 러시아가 3월 16일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 증시도 모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이는 전세계 증시도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시가전을 위해서 시리아 용병을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